정부가 팀원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,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,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천억 원, 여행사 지원 600억 원을 포함해 총 5,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합니다.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,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도 확대합니다. 또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과 항공사, 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. 팀원 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해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며 갖고 있는 큐텐 개인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